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브의 송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갖춰야 할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님, 온라인 수업할 때, 또 온라인 강의할 때요. 어떤 거 사야 돼요? 웹캠은 뭐 사야 돼요? 또 마이크가 꼭 필요한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장비를 계속 갖춰보면서 처음부터 다 사진 않았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갖추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알겠고, 또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단 그런 것들을 여섯 가지 정도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강의 공간. 여기에 필수라고 적어뒀는데요. 강사님들이라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집중하고 조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작업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실이 있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도요, 나만의 그 강의 공간을 따로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한 소음을 적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희 강의를 보고 있는 교육생들도 학습 몰입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이 필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네트워크 속도를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사용했을 때 분명히 끊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가 호스팅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때 인터넷 속도가 불안정해서 끊기는 경우는 진짜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 주변의 강사님들도 아, 강사님 저는 줌못 사용할 것 같아요. 너무 끊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는 컴퓨터의 용량, CPU 속도 이런 걸꼭 체크해 보시고, 또 인터넷 속도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웹캠입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고요, 필요라고 넣어뒀습니다. 데스크탑을 사용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웹캠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웹캠을 처음에 어떤 걸 구매할까 정말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5만 원대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는 것은 로지텍 C920 프로라는 모델이었고, 상당히 금액이 비쌌습니다. 18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주는 가격이었는데요. 저는 그 가격이 원래 그 가격이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뛴 가격이라는 것을 알아서 제돈 주고 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근 마켓에서 8만 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거의 새 것과 동일한 퀄리티였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보다 더 저렴한 버전의 웹캠을 사용해 보니까요, 이 로지텍과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화질뿐만이 아니라 또는 비율적인 것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크의 음질도 이 로지텍 자체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데 저렴한 버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강사님들이 아예 얼굴을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하시더라도요, 사실 교육생들이 이 모니터에서 이 강사인 저 얼굴을 정말 집중해서 잘 보게 되거든요. 그러게 아무래도 좀더 웹캠을 써서, 좋은 웹캠을 써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전송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내장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로지텍 C920 웹캠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화질 비교인데요. 동일 환경 및 옵션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거였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노트북 내장 카메라가요, 훨씬 더 화질이 떨어지고요. 또 웹캠 자체는 C9E 로지텍 웹캠은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여러분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는 웹캠을 좀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웹캠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마이크입니다. 강의 내용이 이 음성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교육생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방법은 사실 이 음성이기 때문에 웹캠보다는 마이크를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이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깔끔하게 전달될 수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듀얼 모니터 사용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노트북까지 포함하면은 3개 정도의 모니터를 동시에 켜놓고 강의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면 각각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니터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왼쪽에는 강의의 화면, 즉 교육생들이 보고 있는 화면 자료를 강사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는 보시면 채팅창, 교육생들의 얼굴, 그리고 설문조사 기능, 참석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것만 봐도 한 화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강사가 혼자서 하게 되는 경우는 일단 화면에 되게 비집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체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교육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을 할 수도 있고요. 기타 툴을 사용할 때도 이 화면에서 사용을 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되려면 반드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조명인데요. 조명은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추천사항이지만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의 얼굴을 화사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조명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제 얼굴의 밝기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줌의 경우는요, 저조도 환경에서의 조명의 그 기능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줌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아직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 조명까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필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매하기 전의 단계라고 하신다면 급하게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